어? 누나 어디감? 누나 없는 이 게임은 의미가 없어. 에? 누나 왜 그러고 있... 누나 스파이더 걸이었어요?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스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8번 출구류의 게임. 이번에 8번 출구가 되게 대성을 하고 나서 그거에 비슷한 게임들이 정말 많이 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엘리베이터 제로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뭐 좀 달라진 것들을 찾아서 플레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일단 복도인가요? 위는 이 정도밖에 못 보고 아래는 이 정도밖에 못 봐요. 뒷목이 굉장히 뻣뻣한 친구입니다. 그 롤을 좀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굳은 자세로. 와, 유연성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네. 바깥 도시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네요. 신경을 많이 썼다. 우클릭 누르면 확대. 촛대가 3개 있고 모나리자 그림이 있네요. 문을 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문 너머로 굉장히 조용하게 뭔가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뭐라고? 아, 깜짝이야. 뜯을 수 있네? 종이를? 뭐지? 문 못 들어가고. 오우. 아니, 왜 복장이 왜 이래 이분? 뭐 샤워하다 나오셨어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그 좀 굉장히 센 언니 같은데 눈 좀 깔면서 가겠습니다. 여기 비상탈출구가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타면 되나? 누나 왜? 관심 있어? 뭐 앞으로 자주 볼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여기 뭐가 써있네. 안녕, 제프야. 당신의 친절한 이웃 관리인.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것 같네요. 글쎄요, 막혔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세상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간단해요. 탈출이죠. 당신은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격주 화요일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을 겪기도 했어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복도에 눈을 고정하세요. 떠다니는 머리, 벽에서 피가 나는 잉크, 또는 심지어 다리가 더 달린 의자처럼 몽드네한 것도 있어요. 몽드네?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생겼나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서 B를 누르세요.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O를 누르시고. 정상이 오고 이상하면 B네. 5층에 도달하는 게 목표래요. 여기 있는 스테이크앤마스트 개체들이 당신을 유혹하진 않지만 냄비를 휘젓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심하세요. 정상이면 위로 올라가는 게 목표인 거야? 정상이면 위키를 눌러라. 누나 수상해. 몸수색해야겠어. 누나. 미안해요. 싸대기 맞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정상인데? 별일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걸 눌러서? 오! 오케이! 11층. 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비키. What the fuck! 누나 어디 갔어? 이건 뭐 참지. 내려가. 아! 숨 참고 럽다임. 어차피 한 층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어? 얘들아,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 원래 여기 불이 안 들어와 있거든? 촛불에 누가 불 붙였어? 우리 누나가 나 깜짝 임팩트 해주려고 촛불에 불 붙이다가 들켜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또 담배 피는 척 하고 있네. 저 깜찍한 녀석. B를 누르니까 맞추면 또 10... 아!
아 깜짝이야. 아이씨. 난 층수가 유지될 줄 알았는데 어 B를 눌러도 층은 올라가네 맞추면. 와 나 진짜 놀랬어. 아니 별로 놀랄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전혀 기대를 안 한 무언가가 튀어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어? 왜 열려있지? 어? 탈출구야 어디가? 같이 가. 안 열려. 돌아가자. 뭔 일 나진 않겠지? 별일 없네요. 어쨌든 이상현상이니 B를 눌러서. 생각보다 별거 없네? 나 못 돌아갈 줄 알았어 솔직히. 자 이상한 거 없죠? 쪽지는 챙기고. 이상한 거 없으면 0. 그렇지 15층. 오 누나 그 괜찮아요? 이리 와요 같이 타요. 복도 상태가 잘했어요 누나. 어차피 위층에서도 볼 거지만. 아니 근데 이거 틀린 그림 찾기 아니었어? 너무 티가 많이 나는데? 이거 모를 수가 없잖아. 난이도가 너무 쉬워. 그쵸 누나? 누나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누나 문제 없는 거 같죠? 또 이거 우리 누나 지금 또 헐레벌떡 계단 뛰어 올라오고 있는 거 느껴진다 지금. 이제 자세 잡는다. 탁. 어? 뭐야 누나 창밖을 봐봐요.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손잡으실? 네.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 빛에 반사되는 누나의 다리. 싹쏘. 아, 나 너무 더러운 아재 같아. 바로 클리어 하겠는데? 마지막 층. 마지막 층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걸까요? 누나 옥상에서 봐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복도가 상대적으로 8번 출구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 볼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되게 금방금방 넘어가는 느낌인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하... 엔딩 1 어센션? 잠깐만 이게 엔딩이 있어? 엔딩이 여러 개가 있어? 무슨... 그리고 어센션은 무슨 뜻일까요? 검색해봅시다. 승천. 뭐지? 다른 이상현상도 보러 가봅시다. 네. 어? 누나 어디감? 누나 없는 이 게임은 의미가 없어! 에? 누나? 누나? 누나 왜 그러고 있... 누나 스파이더걸이었어요? 어? 뭐야? 뭐야? 가까이 다가가니까 약간 반응하는데? 아닌가? 희한하네. 이거 뭘, 뭐야 이거. 이상현상은 비키.
정상이니? 무슨 소리야? 뭐야? 바깥 도시가 홍수 났어! 누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면 안 되는구나. 우린 멀쩡하니까 여기서 그냥 잘 살고 있읍시다. 헤헤. 누나랑 있으니까 좋다. 지금 보니까 희쁨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잘 있어요 누나. 아니야, 쪽지는 한번 수집하면 끝이야. 뭐야 이거? 복도가 짧아짐. 아니 이건 너무 대놓고 막았잖아요. 아니 모나리자 누님, 어떻게 어깨 괜찮아? 이게 뭐야? 이게 누가 여기다가 벽 미장질 잘못해놨어 이거. 누나예요? 누나가 했으면 용서. 으아 뭐야 이거. 으아,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Time is key래. 시간이 열쇠라고? 겁미짱커. 으아 소름끼쳐.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나봐. 으아 막 뒤통수를 지나다니는데. Time is key.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있어. 누나도 클릭 가능하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실례할게요 누나.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Forgot your keys again, didn't you? 뭐야? 너 또 열쇠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찾았다고? 2번. 내 열쇠들? 그게 무슨 뜻이야? 3번. 제발 좀 닥쳐줄래? 이러고 있는데. 2번 눌러보자. Try to keep track of them, will you? 흔적을 따라가 보래. 할 수 있지? See you around. 우리 누나 목소리도 완전 개섹시해. 미쳤어. 흔적을 잘 따라가 보라는데? 원래 누나가 장식이 아니었구나! 난 누나가 걔 무슬몬 줄 알았어! 어? 누나 귀신 됐을 때 말 걸어보고 싶다. 너무 궁금한데? 아닌데? 아까 귀신 됐을 때 막 눌러봐도 반응이 없었는데? 시계 클릭 가능하냐고요? 시계 아까 눌러봤는데 반응이 없어. 없었어. See you around. 일단 2층은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아 뭐였지? 아니 아 내가 뭘 놓친 거야? 어 쪽지. 헤헤 쪽지네. 자기야 말 좀 해봐. 1번 대답해볼게요. 나 실은 이미 갖고 있어 라는데? Oh look at Mr. Prepared over here. What? 뭐라고? See you around. 결국엔 열쇠를 먹어야 되는 거네. 비상구 쪽에 쪽지가 있었다고? 아 비상구가 열려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쪽지가 있었다고? 아 그러네. 야 저기 안에 쪽지가 있네? 야 진짜 장난? 저런 걸 어떻게 먹어? 이상현상 뜰 때만 먹을 수 있잖아. 미친 게임. 또 이상현상이 있었어? 아니 진짜 뭐가 이상현상인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쪽지는 계속 저기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눌러야 돼. 계속 이 문 열릴 때까지. 문 열리는 이상현상 나올 때까지. 왜 계속 멀쩡해 보이는 층이 나오지? 불안하게. 일단 시계 괜찮고. 여전히 안 열리고. 누나는 여전히 지렸고. 왜 몸매가 지린다고요? 아니 그냥 지렸다고요. 아니 둘 다 이상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 사라진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요 누나. 이거 뭐야? 근데 뒷면은 시계를 가리키고 있어. 시계가 확실히 뭐가 있나 본데? 아 문 좀 열려라 제발. 야 그냥 문 열릴 때까지 반복 녹아달래 주고. 여기만 봐.
아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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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 슬슬 이제 하기 싫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계속 틀리니까 뭐가 나왔거든 지금? 이게 뭐요? 누구세요? 어? 이게 뭐지? 엉덩이 찰싹. 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이상현상인가? 이상현상인가 봐. 뭐야? 별건 줄 알았더니 그냥 이상현상이었네. 좀 열려봐! 아니 이게 확률이 진짜 이따위일 수가 있어? 그니까 그놈의 엔딩 옆에 숫자 1이 적혀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그걸 봐버려서. 어? 누나 표정이 뭔가 조금 더 에로틱해졌는데? 뭐야 손에 뭘 들고 있... 칼 들고 있는데? 누나? 누나. Do you like my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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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누나. 어디 아파? 그리고 face가 face 아니야? 내 얼굴이 마음에 들어? 왜 갑자기 신용을 물어봐? 내 믿음이 좋아. 내 믿음이 좋아. 어? 누나! 누나! 아! 헉! 죽어버렸어. 야, 그냥 이번에 클리어 해버리면 그냥 접자. A few inches later. 클리어. 쪽지를 모아서 다른 엔딩을 봐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2시간 가까이 계속 엘리베이터를 눌러보면서 저 비상구가 열리는 이상현상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집 요소를 이런 랜덤적인 요소가 끼워져 버리면은 피로도가 엄청 심해진단 말이에요. 와, 저 비상구밖에 쪽지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쩌거나 그래서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접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저를 응원하면서 봐주고 계셨는데 계속 반복적인 노가다를 하는 게 피로감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번 엔딩만 보는 걸로 만족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제로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